안녕하세요. 썰마초입니다. 원래 제가 그 SM57의 매우 큰 팬이었습니다. SM57의 매우 큰 팬이었고 SM57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SM57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마이크. SM57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을까요? 한 뭐 무난하게 10만 원 정도? 아니면 중고로 사면 한 그래도 8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이크였죠. 자, 여기 왼쪽에 있는 PD 마이크 78. 파일이란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름은 PD 마이크 78입니다. 가격이 약 11달러 이하 그 정도입니다. 저는 B&H 포토에서 구입을 했고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SM57. 네. 잘 알고 계시는 SM57이고요. PD 마이크 78입니다. SM57은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지금 좀 빡빡한데 이게 돌아가고 PD 마이크는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릴 잃고요. 거의 아이덴티컬해요. 크기나 생김새나. 요즘 양아치죠. 네. 저는 양아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양아치라고 진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똑같으면은 뭐 안 걸리나요? 근데 버젓이 팔리고 있어요. 네. 아마존에서도 팔리고 있고 이베이에서도 팔리고 있고 B&H 포토에서도 팔리고 있고 뭐 스위드워터에서도 팔리고 있고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게?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제 목소리를 갖다가 개인을 지금 똑같이 놔뒀어요. 제가 갖고 있는 니브 1073LB 개인 레벨은 마이크에서 지금 50dB 세팅 놔뒀습니다. 지금 너무 가까이 안 하는 거는 저 지금 팝필터 아무것도 안 걸쳐가지고 지금 아마 팝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 대통령 얘기하듯이 대통령 마이크도 SM57로 하죠. 너무 똑같아. 그래서 일단 제 목소리 지금 비교해보고 비교해서 이제 들어볼 겁니다. 이것은 SM57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파일 PD 마이크 78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SM57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SM57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파일 PD 마이크 78의 소리입니다. 자, 근접효과 한번 볼게요. 근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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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기타 앰프를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앰프는 박스 AC15. 스피커는 셀레스천 블루불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피커예요. 앰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스피커를 좋아합니다. 기타는 팬더 텔레캐스터입니다. 팬더 텔레캐스터에 픽업은 미드 포지션하고 리어 포지션을 번갈아 가면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 포지션일 때는 주로 클린톤 위주고요. 리어 포지션일 때는 드라이브 위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네어를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네어는 DW 블랙 뷰티 스네어고요. 예, 매우 유명한 스네어죠. 그 다음에 마이크의 높이는 약한 5cm 정도 띄워놓고, 뭐 평소 우리가 드럼 녹음할 때그 SM57 세팅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 살짝 충격받았습니다. 파일, PD 마이크 78. 악마예요. 악마 같아요. 이럴 수가 있나? 네. SM57이 주로 어디 사용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스피치 용도, 그리고 기타 앰프, 그리고 스네어. 대부분 사용 용도가 99%가 이거죠? 이거 3개입니다. 뭐, 그 다음에 국악기에도 사용될 수가 있겠죠? SM57은 이제 빈티지 57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빈티지한 톤이 나와요. 그리고, PD 마이크 78은 굉장히 모던하고, 엣지가 있는 톤이 나옵니다. 근데, 좋네. 아니, 좋아! 저 B&H 포토에서, 11달러? 뭐, 조금 안 되게 샀습니다. 16개 샀어요. 배송료는 한 55달러 나왔는데, 할인돼가지고 한 50달러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배송됐는데, 세금은 안 냈어요. 그냥 일반, 그냥 통과는 됐고요. 일단 저는 기절할 것 같아요, 지금. 좋네요. 뭐, 이거는 뭐, 비교가 되네요. 예, 네, 비교가 되고, 11,000원에 이 퀄리티를 낸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기적하고 가깝습니다. 지금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리고 아니 왜 지금 나왔어? 좀 일찍 나오지. 많이 저 마이크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 진짜 활용을 잘할거할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활용을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앞으로 이제 그 마이크 많이 들어가는 특히 저는 국악에 많이 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앰프 또이 스네어 드럼 굉장히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고장나면은 버리세요, 그냥. 그냥, 11,000원이면 사실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이 슈어 마이크의 이폼 필터 가격 있죠? 그게 10,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예, 그게 10,000원이 조금 넘어요. 근데 요게 만약에 고장나면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또새 거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고장날지 뭐 제가 한번 이렇게 던져보기는 싫고요. 예, 고장날 때까지 써야죠. 근데 언제 고장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57은 지금 20년 된 거거든요. 1994년도에 샀습니다. 네, 20년 넘은 거예요. 네. 뭐, 20년 넘도록 잘 썼는데, 제가 봤을 때 PD 마이크 78도 20년 넘게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여러분들의 선택을 바라고요. 개척교회도 쓸수 있고, 인디 뮤지션들도 쓸수 있고, 뭐 녹음실에서 당연히 쓸수 있고, 근데 이제 그 10,000원대 가격은 굉장히 그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아, 충격이 아니라 굉장히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노래방에서도. 그러니까 노래방 마이크보다 지금 더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가격이 지금 만약에 비싸게 형성돼 있다. 그러면 저는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더.
그렇죠. 해외에서 이거 뭐한천개 갖고 들어오면은 하나 가격 만원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그 저렴하게 한국 시장에 풀면은 많은 뮤지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락 음악을 할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번에 이 리뷰가 매우 좋은 방향이 있길 바랍니다. 자, 여태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 어떻게 구입하는지는 제가 밑에다가 링크 달아놓을게요. 감사합니다.